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즐거운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강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듯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치고 가듯이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장대 무비한 이야기에는 인간사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는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처절했던 무한 경쟁 시대였던 춘추전국 시대를 가르고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가슴 속의 열정과 비수 같은 머리 싸움을 통해 천하는 진나라에 돌아갑니다. 이는 중원 최초 제국이었으며 세계 최대 제국을 수립하는 과정을 추적을 하면 감동과 비애와 인류의 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중원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된 바로 상주 시대에는 중원이라는 이 단어는 중심 국가였던 즉 상주 수도와 그 인근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여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여 자국을 중심으로 그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는 중국 최초 최대 천하 통일을 이룩한 진나라는 그 역사 속에서 무수한 인간들과 또한 영웅과 사상가들이 명멸했습니다. 그리고 500년간 최고의 인간 드라마가 펼쳐졌던 춘추전국 시대를 정리하고 중국 최초의 천하 통일을 이룩한 진나라였습니다. 이는 춘추전국 시대를 간단히 말하면 주나라가 서북방 유목민을 피해 수도를 동쪽의 낙양으로 옮긴 기원전 770년부터 동주시대로 불리며 이른바 춘추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제후국을 나서며 주나라를 형식적으로나마 섬기며 힘을 기릅니다. 하여 수많은 제후국이 각기 부국강병과 천하통일을 목표로 나아가니 이러한 천하쟁패 시대를 동주시대의 열국지 혹은 춘추시대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주나라 초기에 무려 1,000여국에 이르던 제후국의 수가 140여 개국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10여 개로 압축이 됩니다. 이 가운데 패권을 잡은 제후를 춘추오패라 불렀습니다. 하여 이 오패는 제의 황건과 진의 문공, 초의 장왕, 우왕 합녀, 오랑 구천이라는 설과 또한 우왕 합녀와 오랑 구천 대신에 송의 양공과 진목공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하여 이 후자의 학설이 타당하다 봅니다. 그리고 300여 년간 지속되던 춘추시대는 기원전 453년 강력했던 진나라가 한위조 삼시성을 가진 세 나라로 분리가 되면서 그나마 유지되던 동주시대 평화까지 깨지며 주황실을 개똥 취급하며 각자 도생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여 이제 시대는 오직 힘을 기르고 약육강식의 정글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하여 이른바 전국시대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전국시대 패자들은 여차하면 먹고 먹히는 정글 속에서 살아남은 7개국을 말합니다. 하여 이 사가들은 이들을 전시대 춘추 오패와 함께 전국치룡이라 했던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진초 연제 한위조 7국입니다. 하여 길고도 긴 춘추시대는 550여 년간의 투쟁 끝에 기원전 221년 진나라에 의해 완전히 정리가 되며 끝이 납니다. 원래 진나라는 서북 지역 이민족 속의 미미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여 기원전 771년 주나라가 서북방 오랑캐 견웅의 침략으로 망해갈 때 진의 초대 군주였던 진양공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주나라를 구원을 하면서 동주의 낙읍으로 천도할 때 지성으로 도왔습니다. 하여 그때까지만 해도 진은 소국의 영주로서 주의 천자에게 직접 조의를 드리지도 못하고 5등급 이내에 속한 제후들이 조의를 드리러 갈때 곁다리로 뒤에서 붙어서 조회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나라는 종주국
주나라를 도운 공로로 백작국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다시 주나라가 버린 기산 이서 땅을 할양받아 명실공히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원의 정통 제후국이었던 제나라나 초나라는 오랫동안 진나라를 마음속으로 오랑캐나라로 깔보았던 것입니다. 주나라에게 양도받은 그 땅은 사실 주나라가 다스릴 수도 없던 유목민의 땅이었습니다. 하여 당연히 이 유목민과 끝없는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불모지였습니다. 초대왕 진양공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군주가 이민족과 싸움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렇게 거친 세월은 흘러갔고 맹맹만 유지하며 진은 북방을 갖고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흘러가고 드디어 9대 진목공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나라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여 사가들은 나라 구분을 위해서 이때 진나라를 섬진이라 하고 또 다른 강자 진나라는 당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의 9대왕 목공은 패권 지도를 지향하는 영명한 군주로서 그와 함께 진의 초석을 만든 현인 재상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백리해였던 것입니다. 하여 인제 바다 춘추 전국 시대 당시 진나라에도 현자들은 백리해 뿐만 아니라 건숙, 비표, 공손 등 줄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가장 스토리가 많은 인물은 단연 백리해였습니다. 이는 장편 천하 통일의 장대한 이야기 진나라 통일의 역사 이야기 안에 진나라 초석을 만든 첫 번째 백리해와 진목공의 길고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리해는 성은 강씨 백리씨이고 이름은 해, 자는 정백으로 춘추전국시대 우나라 사람입니다. 원래 춘추시대 우나라 대부였으나 후에 진나라 대부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작고 피난한 나라 우나라 백리는 제나라의 관중에 비견될 정도의 탁월한 경륜과 천하 쟁패 포부를 지닌 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인생이 늘 그러하듯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번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불운은 계속 되는 법입니다. 이는 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백리해는 나이 서른이 넘어서 두 씨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백리해는 집을 떠나 배설 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처자를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백리해의 처 투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큰 뜻을 천하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 남편이시여 저희들 두 사람은 괴념치 마시고 세상에 나가 큰 뜻을 펼치십시오. 저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테니 걱정 마시고 떠나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 투씨는 없는 집안에 씨 암탉을 잡았으나 또한 뗄감이 없어 문 빗장을 뜯어서 불을 지펴 조리를 하고 아직 덜 익은 조 이삭을 베어 절구에 찌어 밥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여 백리해가 어떻게 그 밥을 먹었겠습니까? 이는 온갖 상념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이때 두씨가 아들을 품에 안고 백리해 소매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시여 부귀하게 되면 부디 우리 모자를 잊지 마십시오. 라는 아내의 말을 뒤로하고 길 떠나는 백리해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처럼 그저 목이 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리해가 가족과 이별을 하고 자리를 구했으나 무작정 떠난 길에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하여 결국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이미 40살의 나이가 되고 또 나이 반백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득이 있다면 길에서 우연히 걸숙을 만나 의행제를 맺은 것입니다. 이는 사마천의 사기를 텍스트로 한 열국지의 등장 인물 중 가장 인상적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백리해였습니다.
그는 나이 30에 지금의 하남성 평륵현에 있었던 제후국 우나라에 살다가 제2공의 치세 제나라로 배설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제나라로 간 백리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뜻을 얻지 못하고 노자가 떨어져 결국 거지로 전락하여 10여 년 구걸을 하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안희성 숙주시 부근인 질까지 흘러들어가 그곳에 살고 있던 건숙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하여 건숙과 의기가 투합한 백리에는 그와 어영제를 맺고 그곳에서 소를 치며 10여 년 동안 살던 중 제나라의 란을 일으킨 무지의 토연에 응하여 제나라에 출사하려고 했으나 건숙의 조언으로 중지합니다. 후에 다시 소를 잘 치는 사람을 찾고 있던 주나라 왕자 태초빙에 응하여 주나라에 들어갔으나 다시 건숙의 권고로 중지를 하고 고향으로 들어가 건숙의 친구 궁직이 청거로 우나라 대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아둔한 우나라 군주가 당진국이 구사한 가도 필계 작전에 떨어져 우나라는 결국 멸망을 하고 우나라 군주와 백리에는 당진국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당진국에서 출사하라는 요청을 거절한 백리에를 당진국은 진흥공 딸이 진목공에게 시집갈 때 데리고 가던 인신이라는 일종의 노예 신분으로 섬진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리에는 중도의 노예 대열에서 탈출하여 건숙이 살던 지금의 하남성 상구시 부근에 있던 맹릉촌으로 들어가기 위해 초나라 영토를 지나다가 그곳의 관리에게 붙잡힙니다. 백리에는 초나라 관리 밑에서 목부가 되어 그를 위해 소를 기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백리에가 소를 잘 기른다는 소문을 듣게 된 조왕은 그를 말을 기르는 하급 관리로 임명을 하여 지금의 광동성 광주 부근에 있던 남해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하여 그곳에서 10여 년 가까이 말을 기르고 있던 백리에를 섬진의 진목공에게 청구하는 사람이 있자 진목공이 그를 초나라에서 숫양 가죽 5장을 주고 데려와 재상을 삼습니다. 그때 백리의 나이는 70이었습니다. 그 후 백리에는 진목공 밑에서 30년 가까이 배설을 살다가 진목공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정나라 정벌군을 일으키자 재상의 자리에 물러나 몇 년쯤 더 살다가 100여 살이 넘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여 그가 40년 동안 중원과 당시에는 형만이라 불렸던 광동성 등을 폐위하다가 마침내 섬진국 재상이 되어 헤어졌던 가족과 상봉을 하는 이야기는 인간 성리의 대서사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백리의 연대기를 상관 자료를 참조해서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그의 나이 30세인 기원전 710년경 우나라를 떠나 제나라에 들렀다가 10여 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다가 700년경 진에 들어가 건숙을 만나 어행제를 맺고 그곳에서 10여 년간 소를 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나라 무지가 난을 일으킨 해는 기원전 697년 일이었고 기원전 690년경 주나라를 거쳐 우나라에 들어가 대부가 되었다가 당진의 포로가 된 가도 멜켁 사건이 일어난 해는 기원전 658년이고 또한 진목공이 초나라에서 목부를 일을 하던 당시 70세였던 백리에를 섬진으로 불러 재상에 임명한 해가 기원전 65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효산에서 500성에 달하는 섬진의 대군이 당진군의 매복에 걸려 전멸한 해는 기원전 627년이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해쯤 배설에 물러났을 때는 근 100여 살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하여 백리에는 30세의 처자식을 두고 타양객지 유랑 생활을 70세에 마치고 진목공에 의해 발탁이 되어 30년 동안 맹재상 자리에 있다가 근 100세에 이르러 물러난 역사 이래 파란만장의 인물 군상들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